안녕하세요. 꽁투부 미스터조입니다. 오늘은 히말라얀 파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히말라얀 지금 구매를 한지한 2주 정도 됐는데, 파츠 장착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베트남은 아무래도 중국이랑 가까워서 배송이나 이런 면에 좀 한국보단 좀 나은 것 같아서 이리저리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니어, 로얄 엔필드 히말라얀 패니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로얄 엔필드 패니어 히말라얀 에디션이 지금 베트남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GB사의 저렴한 모델 223N인가? E23N 23리터짜리 양쪽에 달고 B32N 이건 어드벤처 GB사 B32N 어드벤처 ADB 어드벤처용으로 나온 거고요. 이 B32 어드벤처용하고 B32N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으면은 B32N은 이 등받이가 없습니다. 이 등받이가 없고 그 다음에 그물이 없어요. 그물이 이 브라켓도 없고 그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잠시 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E23N 이름이 헷갈리네. E23N은 양쪽에 깜빡이를 달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약간 촌시로 보일 수도 있는데 뭐 베트남에서는 큰돈안 들이고 이렇게 장착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해서 이렇게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은 이 히말라얀 앞에 이 브라켓 그 로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중국에서 쇼피라는 베트남 인터넷 사이트에요. 이게 이 가방이 원래 바이크용이 아니고 자전거용으로 나온 건데 자전 방수도 되고 열어보면은 뭐 은박으로 돼 있어가지고 방수도 되고 이리저리 이제 악세사리나 그런 걸 넣을 수가 있는데. 괜찮아요. 써보니까 괜찮고 저렴하고, 이거 한 개에 약한 7,000원? 한 7, 8,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양쪽으로 두 개를 샀습니다. 두 개를 사고, 그건 예전에 바이크 탈 때, 그 옆에 사이드로 있던 거 그냥 같이 굴려놓은 거고요. 예,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쇼피에서 구매한, 알루미늄 로고입니다. 알루미늄 로고.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한개 2,000원인가? 3,000원 정도 할 거예요. 더 했나? 하여튼 양쪽으로 해가지고, 양면 테이프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패드. 이제 다리 닿을 때 무릎이 이렇게 닿는 부분인데, 패드. 처음에는 그걸 살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브릭스톤이라고, 그 베트남에 이제 저가형 그 클래식 오토바이가 있는데 브릭스톤에 달려 있는 그 네모난 거더큰거 영국 깃발이 그려져 있는 그런 거 달려고 했는데 비싸더라고요. 양쪽 다 해서 한 2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양쪽 두개다 해서 7, 8,000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솔직히 뭐 금액이 얼마 안 하니까 이렇게 달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쇼피사에서 다시 또 이렇게 구매한 이 휴대폰 거치대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여기 거치대 보면은 이렇게 USB 단자가 있어요. USB 단자. 이거 뭐 스위치도 있고 방수도 다 되고요. 이거가 한 15,000원 정도? 한 15,000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촬영하기 위해서 이런 브라켓들 좀 달아놨고 이건 아직 그 배선 작업을 안 했는데 쌍라이트 작업을 좀 해보려고 달아놓긴 했는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달고 있어요.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핸드폰 거치대도 해야겠지만 이게 충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이렇게 나가서라도 여행 다니면서도 바로 충전이 돼야 돼서 기존에 저가형 완전 저가형 휴대폰 거치대를 사보니까 이상하게 충전하는 부분이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또 따로 이게 모터울프라는 브랜드예요. 자동차 그 오토바이 액세서리 파는 브랜드인데 여기서 나오는 그 USB 이거 충전잭 이거 괜찮아요. 쓸만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작은 스위치가 있는데 이게 온오프 스위치인데 이게 괜찮아요. 그리고 요거는 또 라짜다에서 구매한 건데 베트남에 이제 동남아 쇼핑몰 라짜다라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잠깐만요. 그냥 파고 되지. 앞쪽에 카메라 달고 뒤쪽에도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한 25,000원 배송비까지 해서 한 25,000원에서 3만원 정도 들었나? 이거 다 뜯어내고 이거 기름통 다 드러내고 이 배선 작업 다 하고 이 카메라에서 뒷카메라에서 앞으로 다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배선 연결을 해 놨습니다. 뭐 지저분하긴 한데 좀 시간이 나면은 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카메라는 이렇게 스위치도 있어요. 이렇게 스위치는 따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OK 버튼 누르면은 녹화가 되고 OK 버튼 다시 누르면은 정지가 되고 잠금 장치도 있고 큰 뭐 별로 잘 쓰진 않는 것 같은데 막상 달고 다니다 보니까 그냥 이것만 그냥 온오프로 그냥 꾹 누르고 있으면 꺼져요. 이렇게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기타 파츠들을 달려고 하는데 그게 뭐 없어가지고 베트남에는 인터넷으로 그냥 중국에서 파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찾아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은 더 구매를 해서 달려고 하는데 너무 또 지저분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적당히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머플러는 저희가 이렇게 제가 뜯어서 따로 도색을 했어요. 액체 도장으로 도색을 해가지고 처음에 원래 머플러 색상이랑 같았는데 도색을 이렇게 하니까 나름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도색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엔진 가드는 베트남에 또 로얄 엔필드사 본사에도 그 순정 엔진 가드가 안 팔더라고요. 다 떨어졌다고 하는데 인도에서 뭐 해외 배송으로 할까 하다가 그냥 GB사 찾아보니까 호치민의 GB사에 이게 있더라고요. 엔진 가드가. 그래서 엔진 가드 사가지고 바로 제가 직접 달았습니다. 그리고 엔진 가드 밑에 여기 바닥 가드도 마찬가지로 뜯어가지고 도색을 했습니다. 이건 분체 도장을 한 건데 분체 도장은 잘 됐었는데 이거 조이다가 약간 좀 기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갑자기 베트남 애들 국내 애들이 그냥 대것도 다네요. 날은 괜찮아요. 일반 순정보다도 더 이쁜 것 같고 괜찮습니다. 고프로 달려고 브라켓을 달아놨습니다. 아이 동네 꼬마놈들 오토바이 경주하러 여기 왔네요. 시끄러 죽겠네 저 녀석들. 아. 자 이거 GB사 이 사이드백하고 탱크백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백을 이렇게 탈거를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BL 2000이라고 여기 그 GB사에서 나오는 브라켓입니다. 이 브라켓은 이 본 브라켓하고 이런 이제 사이드 브라켓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따로 건들지 않아서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한 거고 요 브라켓 하나만 제가 꺾었습니다.
90도로 꺾어서 이렇게 뭐 따로 개조하거나 그러진 않고 이거 하나만 꺾어서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따로 제가 하나 추가한 게 있는데 요거 요 브라켓 하나 제가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한 40몇 센치인가 51cm인가 요거 하나 만들어서 양쪽을 잡아주었어요. 요거 하나 새로 만든 거 있고 요거는 있는 브라켓을 90도로 꺾은 거고 그렇게 해서 딱 맞습니다. 이렇게 아주 잘 맞아요.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정 브라켓은 여기 오토바이와 여기 거리가 굉장히 또 먼 것 같아서 저는 또 먼 게 너무 싫어서 뒤에서 보면은 약간 좀 이상해 볼 것 같아서 나름 이 브라켓도 괜찮아요. 그리고 순정 브라켓을 하게 되면은 이 깜빡이 등을 뒤로 빼야 되는데 이거는 안 빼고 그냥 해도 뭐 23리터 밖에 안 되니까 통이 크지가 않아서 뒤에 뭐 따로 작업을 안 해도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백에 따로 깜빡이가 있어 가지고 연결을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연결선 있죠.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서 하면 괜찮고 그 다음에 백을 뺄 때는 이렇게 빼면은 어제 세차를 했더니 물이 잔뜩 있네. 오늘도 비가 오긴 하던데 G24 브라켓 먼저 달고 그 다음에 이 어드벤처 B32N ADB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됩니다. 안에 열어볼까요? 일단 열면 이런 모습. 헬멧이 아주 큰 거 풀페이스 헬멧은 하나밖에 안 들어가고 4분의 3 헬멧은 서로 겹쳐가지고 두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작진 않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데 큰 뭐 B32N ADB 자, 이 통을 한번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깜빡이 스위치를 달고, 너무 쉽게 깜빡이 스위치를 달고 여기 홈에 여기 양쪽 홈에 끼워 가지고 들고 똑딱하고 패널을 달았으니까 깜빡이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오는군요. 다음은 우측 깜빡이. 역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빨리 깜빡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이 쌍 깜빡이 작업은 여기 열어서 배선을 서로 연결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열기 좀 애매모호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시간이 되면은 제가 요거 스위치 깜빡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어두워졌네. 아, 히말라얀 막상 타보니까 고동감도 있고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베트남에서 지금 네 번째 오토바이를 샀나? 뭐 고백이랑도 타보고 뭐 스쿠터도 타보고 다 해봤지만 제가 오토바이 히말라얀 산 이유가 시간이 되면은 제가 모토 캠핑을 하려고 지금 캠핑 장비를 다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약 한 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캠핑 장비 한국보다는 좀 싸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서 완전 싼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도 해외 쇼핑 사이트를 보면은 뭐 네이처 하이크사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거의 네이처 하이크 사 것들을 샀는데 뭐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5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 모토 캠핑을 하려고 이미 다 구매는 해놨어요. 다 구매는 해놨는데 텐트나 뭐
침대, 텐트 침대, 의자, 야외 의자죠. 야외 침대 뭐 그런 거 샀는데 이게 들어가지를 않아서 여기 패니어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은 큰 가방도 하나 사긴 샀는데 이거 위에 거 떼고 요 위에다가 그냥 달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웬만한 것들은 이세 개, 이백세 개로 다될것 같은데 그 외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안쪽에도 뭐 이렇게 끼워가지고 뭐 하는 거 있는데 아직 뭐 배송이 아직 안 됐어요. 하여튼 뭐 모토 캠핑 하려고 이 오토바이를 장만하긴 했는데 베트남에서 사람들이 모토 캠핑 하는데 어렵지 않겠냐? 베트남은 위험한데 오히려 베트남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차로 베트남을 벌써 두 번이나 전국여행을 해봤기 때문에 크게 뭐 위험하거나 뭐 그런 면은 없었는데 과연 오토바이로 야영을 하면서 모토 캠핑을 하는 게 과연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는 가봐야지만 알것 같습니다. 아직 가보지도 않고 먼저 얘기하긴 뭐하고 미리미리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어디를 가야 될지 지금 미리미리 다 알아보고는 있어요. 뭐 가까운 데도 있고 먼 데도 있고 뭐 하노이 근처도 여러 군데 있고 하노이 근처에 동무란 곳에 스팟이 3개, 4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노이 위쪽에 함론산이라고 있는데 함론 거기도 몇 군데 좀 있어요. 거기도 몇 군데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시간이 나는 대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가보고 나서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로는 파치돼서 뭐 두루 이리저리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게 뭐 달고 싶은 것도 많지만 너무 달면 또 지저분해지고 그럴 것 같아서 딱 여기까지만 달고 말겠습니다. 혹시 모르죠? 뭐또 사이트에서 또 신기한 것도 발견하고 또 장착하면 또 멋있겠다, 아니면 실용성이 있겠다 싶으면은 그때 한번 또 달아보고 그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키로수가 422km입니다. 서비스센터에서 500km 되면은 오라고 했는데 방인해서 하노이까지 가려면 또 1시간 또 가야 돼요. 아, 다음 주면은 서비스 받으면서 공짜로 처음이니까 엔진오일을 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헬멧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머리도 크고 해서 이게 엑스라지 사이즈인데 로얄 헬멧이라고 베트남 브랜드인 것 같은데 뭐 이것밖에 못 구하겠어요. 더 좋은 거 사려고 해도 뭐 크게 뭐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겠고 인터넷으로도 좋은 헬멧이 안 팔더라고요. 거의 다 고만고만한 것들 그런 것밖에 없어요. 이거 뭐 나름 쓸만합니다. 이게